일단 주량은 대략 어떻게 돼? 저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진짜 컨디션 좋은 날은 얼마큼 먹어도 안 취하고 뭐 잠도 안 자고 언제까지 먹는지도 모르겠고. 네. 어 진짜 무서운 얘기다. 그래. 언제까지 먹는지 모르겠어. 주량은 잘 모르겠고 그래. 컨디션 좋은 날은 이런 애들이 일찍 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야. 아, 기억이 안 좋은 날은. 아니 근데 네. 안 취하진 않잖아요. 네, 그냥 먹으면 취했는데 그 상태로 계속 아, 기분 좋은 상태로 아, 우리가 꿈꾸는 아. 그렇지 네. 바로 우리가 꿈꾸는 게 기분 좋은 상태로 쭉 가야 되는데 미국 선수들은 단체 회식은 잘 안 하지. 네, 술자리 없고 보면 비행기가 술자리예요. 그때 다 모이는 네, 거니까 회색이 타고 갈까. 네, 비행기 아. 안에서 진짜 애들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애들 가방 열어보면 다 술병이 있는데 어. 야 너 뭐 못 챙겼어 나 이 술 챙길게 너 이 술 챙겨봐.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 앞에 감독님이 타 계시는데 뒤에서 음악을 키고 술을 먹는다는 거는 어. 감독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감독님이 와서 앉아 따라주고 아니 한국 최초잖아 FA 자격으로 네. 한 게 야수로서는 이제 그렇죠. 맞아 그 700만 달러. 네. 처음에 미국 갔을 때 팀에 딱 네. 들어갔을 때 좀 네. 많이 어색했지 그래도. 말도 안 되고. 어. 네. 애들이 와서 막 인사를 해줘요. 어, 친해져 보자 오늘 잘해보자 뭐 이렇게. 어, 팀 애들이. 네, 팀 애들이 먼저 와서 인사를 해요. 아, 나 누구다. 잘해보자. 나 선발 투수다 막. 베이스 애들이. 네. 어. 아담 준스 와갖고 나 아담 준스다. 나 몰라? 너 약 안 좋아하는 거야. 막 이러고 농담하고 가고. 미국식 농담 막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어, 웃기려고 그러고 네. 어색하게. 네. You don't like baseball. 막 아. 그러고 가니까 저는 아,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아, 나 너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나 알아? 그럼 나한테 배워. 막 이렇게 장난으로 한 건데 어. 어, 내가 얘한테 진짜 배워야 되나? 어. 처음에는 모르지게 네. 장난인지 진짜인지. 네. 그리고 웃기는 게 메이저리그는 네. 비가 뭐 오거나 뭐 그랬잖아. 끝까지 기다리더만. 네. 처음에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어. 한국은 30분에서 40분이거든요.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타임. 비가 오면 어. 아 30분 있으면 끝나겠지. 어. 30분 안 오면 타겠자고 어. 저는 앉아갖고 긴장하고 혼자서 막 하고 있는데 애들은 들어오자마자 옷 다 갈아입고 반바지 입고 막 탁구 치고 저기서 당구 치고 막 라카로마에서 이게 30분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네. 거기 애들은 아는 거예요. 지상청을 보고 지상청에 2시간 후에 그 팀 나와 있으면 2시간 후에 시작인 거예요. 저는 모르고 40분 지나고 이제 통역한테 야 이 정도면 취소 아니냐? 그랬어요. 야, 통역이 형 2시간 있다 시작한다는데 나 왜 이러고 있었지? 나 왜 이러고 있었지? 하고 나서 이제 2시간 있다가 게임을 시작하는데 이제 진작에 다 풀린 거죠. 아, 어떻게 게임하냐? 꺼졌구나, 꺼졌구나. 네. 나는 걔네는 이제 그 선수들은 그게 적응이 돼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또 방식이 내려야 네. 놀면서 아 리듬 안 읽고 아 근데 현수가 처음 갔을 때 마음고생 좀 했지 네 조금 했죠 내가 그거 정확히 알아 맞아 왜? 처음 갔을 때 안 맞아 그럼 어. 아니 다 같이 한꺼번에 거기 갔잖아 박병호, 오승환이, 이대호, 동시에 이 네 명이 다 좋았던 거지. 박병호 좋았고 오승환 괜찮았고 이대호만큼. 근데 혼자 잘 안 나오는 거야. 그 가끔 나오니까 뭐 계속 뭐 뭘 잘 할 수가 없었어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건 것 같아. 느낌으로 보면 얘를 못 믿었던 것 같아. 그 팀원들이나 아니면 감독이나 코치나 얘를 아직 정확하게. 그래도 못 믿었던. 처음에 김현수라는 선수 스카우트 할 때는 다 뭐. 아 그렇지. 그런 게 있었지. 그 어떤 느낌이었어, 저렇게? 한국에서 좀 연차가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스프링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여기를 적응을 하겠다. 공을 더 많이 보고 공을 좀 빨리빨리 쳐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제 오산이었죠. 빨리 쳐보고 많이 쳐보면 감을 익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게 오산이었던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거기서는 바로 즉시 실력을 보여줬던 거예요. 보여줬었던 거예요. 아, 그래야 된다고? 네. 아, 적응 기간 이런 건 전혀 네, 전혀 없고 거. 갔으니까 무조건 바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난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나갈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한국처럼 지금은 못해도 시즌의 컨디션이 그렇지, 100% 되게끔 만들어 놓고 예, 최대한 맞춰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게 이제 잘못된 거죠. 여기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구단 단장이
저한테 얘기를 했죠. 이 정도면 내보낼 수 없다. 게임을 못 나간다. 뭐 이렇게. 충격 먹었겠네. 예, 근데 엄청 막 이제 저한테 막 꽂혔죠. 계속 말할 때마다 화살을 꽂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일부러 막 화나게 말하는데도 화 안 내려고 하고. 네, 나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나 여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더. 되게 네, 막 괜찮아. 냉정하게 얘기했나 보다. 네. 걔네는 되게 냉정하게 기다려 주지가 네. 않는구나. 네, 엄청.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이럴려고 뽑아왔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오자마자 갑자기 네. 이렇게 닥달을 하고 네. 막 이렇게 너 빨리 뭐해? 안 치고 뭐해? 이렇게 하니까 와 환영한다 우리로 따지면. 그렇지. 자. 근데 이렇게 안 웃기면 우리 같이 힘들어. 이런 거랑 똑같지. 그 외국 선수들이랑 아예 그냥 그 자체가 다르지. 능력이나 이런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치. 근데 피지컬 자체가 예, 통혁이 저한테 이렇게 와 프로필을 보면서 얘기해 준대. 형이 우리 팀에서 세 번째로 작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저 189에 105kg를 올렸어요. 프로필에. 근데 제가 세 번째로 작은 거예요, 팀에서. 네. 189에 105kg. 근데 이제 딱 보면 메이저 애들, 이제 에이스들 나오고, 선발 애들 나오고. 딱 보고, 아, 씨. 근데 무슨 생각 하는지 알겠지? 알죠. 다른 거지. 네. 예를 들면은, 덩치로 따지면 지금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차이 정도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래서 네. 기가 죽은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운드가 이렇게 약간 무덤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키 큰 선수가 올라와 있으면 가까웠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키 작은 선수가 나와 있으면 저하고 지금 형님 정도 거리로 느껴져요. 타석에 있으면 아 그래 그 정도. 근데 키 큰 선수가 나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사인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타석에 서 있는데 얼굴이 여기 있어요. 키 큰 선수 이렇게 사인을 보고 있어요. 이거 사인 보고 있으면 얘는 왜 이렇게 가깝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고 이제 아 그래도 이제 아 그래도 기죽지 말자 했는데. 토론토랑 게임을 하는데 아론 산체스라는 투수가 나왔는데 공을 딱 전 초구에 던졌는데 저는 무조건 몸에 맞는 공이다. 아 이거 몸에 맞는 공이다 하고 확 피했는데 포수가 가운데서 그냥 공 무브먼트가 이렇게 온 거예요. 아 공이 그렇게 휘어서 온 거야? 네 이렇게 휘어서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무조건 몸에 맞는다. 아 이게 공이 이렇게 휘어서 딱 들어왔는데 소리 타석에서 아 제발 헤드볼 맞춰라 너. 아 제발 야, 몸에 이거, 맞고 나가자. 공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래 까치 같은 거 옛날 만화 야구만 보면 거기서 신도 슉 퐁 하면 칠 수 없어. 나는 이 공을 과연 칠 수 있을까. 이거잖아. 이연세 만화. 이연세 만화. 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땀막 쫙쫙쫙 무는 거. 퐁. 그래 이제 남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만 버티자. 뭐 이런 거 맞아. 막 속으로 막 진짜 어? 와, 내가 까치.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야구 선수 하니까 아까 처음에 스윙했을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언제 쳐야 되지? 이걸 예, 솔직한 거야 지금. 그래 일단은 기죽은 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고개 괜히 한번 굳이를 바라겠어. 어깨 한 번 더 딱 털고 딱 했는데 또 일로 오는데 아 이게 맞나 안 맞나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휘어 들어가다가 안 맞았으니까 피해? 바로 하는데 쑥 들어갔어요 공이. 심판이 근데 볼 스트라이크 같은데 내 눈에는 볼에서 볼에서 나갔어요. 야 누가 이겼나? 누가 이겼어? 걔가 오히려 걔가 더 이럴 수 있어. 한국에서 왔다는데 오늘 처음 상대했는데 고개를 끄덕였어. 날 벌써 파악한 거야? 약간 이럴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러면서 맞아. 다른 사람들은 그래 역시 선구안이 좋아. 네. 저렇게 그래서 아 볼리 나가고 아 다음 타석에는 진짜 보고 쳐야 되겠다. 다음 타석만 노리고 있었죠. 다음 타석에 그 투수가 저를 파악했는지 정확하게 똑같은 공 세 개를 던졌는데 스윙을 하는데 공 이렇게 해서 휘어 들어가고 있는데 제 스윙이 이렇게 밑으로 공 밑으로 이렇게 얼굴 눈이 이렇게 보면서 아~ 세 개 딱 하고 들어가는데 첫
번째 볼래? 두 번째 스타. 파악한 거 아니야? 어. 아, 저 새끼 잡어. 삼진 아웃. 어. 직구만 계속 냅다 던지는데. 어. 삼진? 삼진? 어. 마지막 타석에 또 삼진. 오. 아! 그거 스포츠 뉴스에서 나 본 적 있어. 맞아. 아, 4타수 1볼넷 3삼진. 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감독님이 예, 릴렉스하라고. 아, 잘하고 있다고. 루키라고 너는. 여기서 다 처음 본 투수고 다음에 그 투수 나와도 나갈 테니까 그때 나가서 잘 쳐보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독이. 예, 그래서 아, 다음 경기에는 쳐야겠다 생각하고 그 투수 또 만나서 이제 그 다음 날 2안타 쳤죠. 그 다음 경기. 되게 영화 시나리오야. 막 했다가 좌절했다가 다시 하고 또 다시 그 좌절하고. 야 인생 뭐냐? 뭐냐? 뭐야? 선수가 첫 번째 홈런 쳤을 때 거기는 그게 그쵸. 그냥 원래 네. 다 그렇다면서 소위 생감이야. 에? 몰라? 아 모르는구나요. 아니 무슨 아니야 막 이렇게 해주던데. 아니야 첫 번째 홈런은 첫 홈런 치면은 이렇게 봤을 때 하면서 설렁설렁 그냥 별로 축하 안 해주고 약간 머쓱하게 몰래 카메라 같은 거야. 아 일부러 아, 그런 게 있다고? 네. 있어. 아 그러니까 아, 땅 쳤는데 자기 뭐 하려고 네. 제가 홈런 딱 치면 이렇게 그냥 만약에 물 먹고 있었으면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냥 물 먹고 딴 데 보고 있어요. 계속 앞에 보고 있던 애들 그냥 이렇게 앞에 보고 있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텔레비전 많이 봤으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알았는데 진짜 오니까 알아도 되게 당황했겠다. 그래서 애들이 진짜로 제 바로 옆에 선발투수 앉아 있었거든요. 얘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저를 딱 보더니 신발끈을 그냥 아 이게 뭐야? 홈런 치고 왔는데도 왜냐면은 선발투수가 제일 좋아야 돼. 자기 승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니까 네. 진짜 좋아야 되는 건데 그날 그리고 특히 4대 4였는데 5대 4 되는 홈런을 친 거예요. 와 대박! 네. 근데 걔 승리를 만들어준 건데 앉아서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약간 좀 당황했겠다. 알고 있는데도 진짜 이 정도로 하나? 하고 들어가면서 제가 혼자서 막 하이파이브 하는 척 했어요 몇 번. 했는데 아무도 안 주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하고 Cam right field is this number one. It is gone for Cam and the Orioles have the lead. His first major league home run has put the birds on top. You're probably going to give him a silent treatment, you know, first major league home run. 들어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막 놓고 한참 있다가 막 애들이 막 해바라기 씨뿌리고 막 하이파이브 하고 선발투수 옆에 앉아서 악수하고 막 저랑 하는데 아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멀리 카메라 같이 그때 울었으면 되게 웃겼겠다. 왜 그랬을 거야? 안 놀아니 내가 아 이게 홈런 다시 안 쳐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 라카룸 안에 식당이 있는데 막 머스터드 소스 맥주 콜라 다 갖고 와서 한 명이 하나 둘 셋 하면 뿌려요. 그게 축하 파티인 거예요. 아, 웃기다. 아 근데 그때 네. 막 네가 화내면 어떡해? 아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진짜 애들도 아니고 씨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지? 지금 내가 햄버거도 아니고. Get out! 나 이거. 그 얘기는 사람들한테 많이 듣지 그 맥주 캔. 아 예 많이 들었죠. 네. 토론토에서 경기할 때 관중이 던져가지고 저 이제 맞을 뻔 했었죠 제가 플라이볼이 날라왔을 때 분명히 공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뭐 옆에 떨어지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게 뭐지? 생각하고 옆에 툭 쏘려고 하니까 이게 공인데 분명히 떨어지는 거 그치 공밖에 없죠 그래서 잡고 봤더니 맥주캔이더라고요 옆에 이제 중견수 아담준 선수가 와서 관중석에 막 영어로 막 욕을 하는데 그때 뒤에 관중들이 되게 웃긴 게 걔가 던졌다고 다 이러고 얘가 던졌어 네. 얘가 던졌어 얘가 그래? 네. 아담주스가 막 욕을 하는데 관중들이 다 뒤에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던졌구나 하고 이제 걔랑 막 싸우고 시작했어요 빈캔이겠지 했는데 꽉 찬 걸 던졌더라고요 미국 가깝잖아 네. 관중석이랑 네. 대충 보면 아는 사람 보면 알아보겠어 아, 한국 멀어도 알아봐요 아, 근데 잘 모르시는데 밑에서 보면 다 보여요. 진짜, 아, 진짜? 관중석에서 보면 되게 멀어 보이는데 그래, 그래 맞아. 네, 야구장 안에서 보면 다 보여요. 맞아. 뭐, 아, 누구 왔구나. 한국에 있을 때는 저기 누구 왔다.
아, 연예인 오고 그러면 특히 여자 연예인 오고 저기 왔다 저기 왔다 저기 앉아 어디 앉는다 여자 연예인 어디 야 어디 앉는다까지 다 앉는다 어디 앉는다 네, 이제 시구자 이런 걸 가장 먼저 체크해요 선수들이 다 아, 네. 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시구 남자 하지 말아야 돼 앞에 던지고 더그아웃으로 이렇게 해서 맞아, 통해서 맞아. 들어가는 오케이. 문이 있거든요 에스코트 해가지고 네. 앞쪽에 다 선글라스 끼고 있는 선수들 있으면 눈 돌리려고 가장 게임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야 나 눈 보이냐? 야 나 눈 보이냐? 아, 햇볕이 너무 강해서 쓰는 게 아니고 네. 다 제일 검은 알을 나 눈 보이냐? 네 순수한 거야 아, 그럼 이게 학생 같은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다들 이렇게 해서 눈만 이렇게 해서 관심 없는 척하면서 다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맨날 이거를 뭐라고 이상한 소리 안 들으려면 매일매일 쓰고 다녀놔야겠다 그렇죠 계속 예. 쟤는 원래 선글라스 쓰는 애야 이렇게 해서 예. 계속 쓰고 다녀야 돼 경기 중에 무슨 국밥을 바라먹은 적이 있어? 아 그러니까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 그런 네. 상황이야 네. 진짜? 제가 2008년도에는 어린 나이에 타격 3관왕도 하고 타율 네, 타율, 출루율 출루율 최다 안타 아 최다 네. 올림픽도 있었고 네 베이징 네.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올려가지고 타격 3관왕을 했는데 끝내기 병사를 두 개를 쳤거든요 그거에 더 무너지는 거지 그거에 그냥 아 끝내기 병사? 네 끝내기 병사를 3차전, 5차전에 아. 그때 어떠니 솔직히 속으로? 어 야구장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컴퓨터 보면 이렇게 싹 지울 수 있잖아요 싹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리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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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다시 돌리고 싶은 그걸 두 번 했다고? 두 번 했어요 죄송한 건 저는 이제 팬분들한테 엄청 죄송하고 가장 죄송한 건 김경훈 감독님이 그때 감독님이셨는데 뭐라 그러냐 지금도 제가 마음속에 가장 갖고 있는 건 그때 왜 더 이렇게 침착하지 못했을까 감독님이 그렇게 밀어주셨는데 뭐 막 흥분했어? 네 진짜 많이 흥분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네. 여기서 뭔가를 해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 힘이 많이 들어간 힘이 많이 들어간 무조건 쳐야 된다라는 그 진짜 감독님께서 매일 방에 불러서 내가 욕먹을게 그냥 해 제발 그냥 해 나가 그냥 나가 이제 나중에는 사람들이 왜 네. 왜 저렇게 부진한데 왜 내보내 내보내 이럴 때 네 그렇죠 제가 솔직히 지금 말하면 아들이냐는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데도 감독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전혀. 넌 나가기 싫었니 그럼? 저는 나가고 싶었죠 나가서 만회를 하고 싶었죠 근데 감독님이 안 내보내신다면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너무 못하니까 근데 감독님은 그런 거 다 감수하시고 저를 내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방에 불러서 맥주 한 캔 주시면서 그냥 해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나서 우승 못하고 감독님이 눈물을 먼저 보이기 싫으셔서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가셨는데 감독님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 제가 돌아버렸겠다 네, 진짜. 그럼 우승 못한 게 그쵸 너가 때문에 우승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독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끝까지 근데 너가 느끼 저 제가 느끼기에는 무조건 저 때문에 못했어요 무조건 저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날 진짜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울었는데 감독님이 시상식도 나가지 말라고 너 울지 말라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시상식도 안 나가고 그냥 전 더 가서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그냥 저는 나가겠다고 했어요 우는 모습도 보이는 것도 상관없고 감독님한테 너무 죄송하니까 근데 감독님이 다 젊어지시더라고요 뭐든지 깨가 있어야지 다 잘하는 것 같아 야구도 그러니까 우리 인생술집에 오신 분들 항상 노래를 좀 이렇게 했었는데 네. 현수는 음치야 너? 네 음치야 확실히? 이거는 근데 메이저리그 루키 이제
버스가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을 못 하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가끔 선수들이 못 하고 막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럴 때 시간을 끌고 있으면 루키들이 나와서 막 노래하고 장기자랑을 하는데 저한테 너 노래 부를래? 빨개 벗을래? 저 앞에 애한테 먼저 시켰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애도 저처럼 노래 못하는 애고 노래 엄청 싫어하는데 빨개 벗고 팬티까지 싹 벗으니까 애들이 그래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벗었어? 그래서 저도 버스에서 빨개 벗었어요. 야. 야, 거기도 되게 짓궂구나. 네. 야, 그런 건 왜 신문에 안 나냐? 김현수 그게... 버스 안에서 빨개 벗다. 전신 올루도. 그래도 미국 사람들 그렇게 있는데. 그렇지. 확실한 자신감이 있었다. 예! 미국 사람 많은데. 말하면 왜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근육이 그냥 기본적으로 있고 또 털이 많고 하니까 이게 좀 우리는 약간 좀 쑥스러운 게 있지, 그치? 그렇죠. 그 이유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방송에 나갈 수 있지 않나요? 급하게 마무리하셨네. 방송꾼. 급하게 마무리하셨어.